사랑의 콜센터 임영웅과 정동원이 타로 궁합 결과를 받고 한순간에 어색해진 분위기로 비상상황을 맞았습니다. 15일 방송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38회에서는 대국민 고민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각기각층 명사 6인 김창옥, 오은영, 양재웅, 정승재, 최현우, 박지우가 사콜 스튜디오를 찾아온 상황인데요. 톡6는 이들과 한 명씩 팀을 이뤄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고 고민을 처리하는 대국민 고민 타파 프로젝트에 전격 돌입합니다. 특히 마술사 최현우는 타로 카드로 톡6의 궁합을 점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영웅이 톡6를 생각하며 카드를 한 장씩 뽑은 가운데 임영웅의 타로 운세를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던 최현우는 임영웅이 정동원을 생각하며 뽑은 타로 카드를 보자 급격하게 얼굴빛이 어두워지며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에 정동원은 나 너무 떨려라며 심각한 표정을 드리웠고 이내 최현우로부터 궁합 결과를 들은 임영웅과 정동원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찐친 케미 임영웅 정동원을 한순간에 긴장케 만든 타로카드 궁합의 결과는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예상치 못했던 명사 6인의 색다른 반전 매력과 톱6와의 환상 케미의 현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라며 역대급 듀엣 무대부터 타로 운세, 신나는 트롯 메들리까지 화려한 볼거리로 무장한 명사 특집을 본 방송으로 꼭 확인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38회는 15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